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모스 꽃을 접어볼 건데요. 코스모스는 해바라기를 닮아 하염없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꽃이랍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요. 이 가을이 안녕하기 전에 예쁘게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 재료는요. 학종이 색종이 8장과 꽃술, 꽃철사, 꽃테이프, 딱풀, 핑킹 가위와 가위가 필요합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삼각으로 접어 주시고요. 삼각으로 접었다 펴서 돌려서 반대쪽에서도 삼각을 접습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올려 접어줍니다. 이때 다리미질을 예쁘게 한번더 해주세요. 그래야 작품을 만들었을 때 예쁘게 나옵니다. 뒤집어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는데 뒷장 날개는 빼주면서 중심선에 맞추어서 접습니다. 반대쪽도 뒷장 날개는 펴면서 중심선에 맞추어서 접습니다. 양쪽 날개를 중심선에 맞추어서 내려서 접습니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기 접은 데를 펴서 딱풀로 풀칠을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대로 내려 접고 풀칠을 해서 그대로 내려 접습니다.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때 핑킹 가위를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 중심선에 여기 톱니바퀴가 이런 모양이 되도록 여기서 잘라줍니다. 여기가 이렇게 파인 데가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서 풀칠을 해주고요. 여기 아래선이 똑같이 맞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벌려서 풀칠을 해주고요. 붙여주고요. 풀칠을 충분히 해준 다음 붙는 시간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눌러주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연결할 때 여기 구멍이 많이 안 벌어져야 철사를 돌때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맞추면서 마지막 한 장까지 풀칠을 해주고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풀이 조금 붙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여기를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철사에 꽃술을 한 두세 개 정도 하는데요. 얘를 너무 똑같이 이렇게 길이를 하시지 말고요. 약간 좀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잡은 다음 자연스럽게 꽃술이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 이렇게 꽃철사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꽃 테이프를 이용해서 종이를 늘리면서 감아줄 건데요. 늘리면서 감아줍니다. 근데 여기 좀 구멍이 조금 크게 나니까 여기 빠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두껍게 감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두껍게 됐어요. 이렇게 놓고 얘가 빠지지 않도록 뒤에 5번본드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다가 5번본드를 붙이면 말르면 5번본드는 그냥 하얗게 돼서 자국이 잘안 남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듬뿍 발라서 잘 굳을 수 있도록 놔주면 꽃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오늘 코스모꽃을 접어보았는데요. 작품은 마음에 드셨나요? 색종이 색깔에 따라 느낌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예쁘게 접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